팁이 주 이제 수입이 되는 그런 술집으로 옮긴 걸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이 친구는 처음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부터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22살의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굉장히 깜찍하고 앙증맞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얼굴이 작았어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이뻤고요. 뭐 남자를 한명 같이 데리고 왔었는데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냐고 물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뭐 저희가 한 명만 필요한데 두 명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뭐한 명만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면접 때부터 조금 인상이 깊었던 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장님,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요리도 해야 되나요? 뭐 요리를 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 주먹밥 정도는 네가 만들 수 있으면 요리를 해도 된다. 뭐 요리를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먹밥 레시피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올게요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지역에 그 스몰비어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거기서는 어땠냐? 이러니까 거기서는 안주도 만들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죠. 그때도 면접을 한 대여섯 명 봤는데 이 친구를 그래서 제가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의 끼가 있더라고요. 어떤 끼냐면 모르겠어요. 지금 여성분들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우라는 끼죠. 여우끼. 뭐 비하적인 발언은 아닌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 끼 부린다고 보통 하잖아요. 모든 남자들에게 살짝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끼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남자들을 홀리는 그런 끼가 있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손님들한테 그런 끼를 잘 부리더라고요. 아, 저는 좋죠. 손님들한테 뭐 잘하는 거니까요. 오버하지 않고. 오버하는 그런 끼가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그런 끼를 잘 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춥잖아요, 밖에. 저희 매장에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뭐 아저씨들 한 두세 명이 들어오면 이 친구가 이제 자리를 안내를 해주고 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 손님 추우시죠? 이러면서 따뜻한 물을 이제 큰뭐 사기 이제 잔에다가 따라서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따뜻한 물을 갖다 드려라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받아서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드리니까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 뭐 조그만하고 귀엽고 예쁘게 생긴 학생이 그렇게 이제 춥냐고 물어보면서 따뜻한 물을 갖다 주는데 안 좋아할 아저씨들이 어디 있겠어요. 웃으면서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중에 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실 팁 주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술집이고 뭐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그냥 일반 동네 그냥 술집이기 때문에 이 팁을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물론 저도 주인이지만 저도 팁을 받아봤지만 주인이 아닌 줄 알고 이제 팁을 준 경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극구 사양해서 끝내는 안 받았었는데 그 친구는 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외모도 한몫 했겠죠. 굉장히 비율이 좋은 또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서 아저씨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을 잘했냐 못했냐는 사실 그냥 보통이었어요. 일을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응대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죠. 대신에 응대 말고도 다른 여러 할 일들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보통 수준이었고 출결이 조금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각도 좀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하자면 저는 점수를 한 중간 정도로만 주고 싶어요. 길게 일을 못했었죠.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크게 뭐 이렇게 좋게 나간 경우는 아니고 연락이 끊긴 케이스예요. 안 좋게 나간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게 저희 지역이 이제 지역사회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희 매장에 이제 처음 입사할 때 조금 기대를 하고 들어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어떤 그 동네의 포장마차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살짝은 이제 퓨전 이자카야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일을 하면 좀 팁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예전에 스몰비어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분위기 있는 저희 매장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좀더 행동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뭐 참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팁이 주 이제 수입이 되는 그런 술집으로 옮긴 걸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죠. 나쁜 그런 업소가 아니라 보통 이제 바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이제 토킹 바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제가 옮긴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친구는 거기에서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하는 걸 제가 봤었으니까 저희 매장에서.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학생들만의 장점, 단점 이런 게 다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장점은 응대하는 능력, 그리고 손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진상들이 있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 친절을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아저씨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단골이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 라는 걸 오늘 에피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프로였습니다.